여기 있었더라면 진짜 저희가 그렇게 모멸감을 참아내면서 거기서 그렇게 걷진 않았을 겁니다. 살아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버틴 것 뿐입니다.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애초에 법 자체가 상승했으면 그런 것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그거는 반감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그분들도 이번 사건에 같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진작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을 텐데 순간적인 말다툼이라고 그런 정보 못 믿겠습니다. 진짜 저희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. 근데 이런 일이 이런 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줘야 될 분들이 자기의 제대로 안 했을 때문이고 돈이 있었더라면 진짜 저희가 그렇게 모멸감을 참아내면서 거기서 그렇게 걷진 않았을 겁니다. 살아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.